도청 이전을 위해서 논밭을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 이전 3단계 사업 부지에 농지가 편입된 정가비 할머니. 20년 넘게 참외 농사를 지어왔지만 올해는 농사를 짓기 위해 2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했습니다. 돈안 주면 농사를 못 짓거나 하잖니까. 억울해. 지금 돈을 안 주고 지도 억울한데 이 사는 게 이러야 돼.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의 원래 주인은 따로 있지만 지금은 엉뚱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 열마지기 2,000평을 강제 수용당한 권태현 씨는 이웃 주민이 임대료를 먼저 내는 바람에 자신의 땅을 눈뜨고 뺏긴 꼴이 됐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보면 지가 지맘대로 보면 임대를 해버리 있어요. 뭐 억울하다니까 그내 땅을 그래. 편입 농지를 일괄적으로 맡아 임대료를 받고 나눠주는 곳은 주민 생계조합이 만든 특정 영농조합.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가 임대 사업을 하도록 위탁 관리를 맡긴 겁니다. 순수하게 1년 농사 지는 관계 없는데 뭐 빌라수 해가지고 철쭉 뽑아가 과수목 지어가지고 과수목 지어가 나무 심어가 이래 보면 이거 엄청나게 문제되는 겁니다. 경북개발공사의 승인하에 문제의 단체가 지난해 거둬들인 농지 임대료는 자그마치 1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질의 결과 무상으로 위탁받은 농지의 전대는 불허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도청 신도시 부지의 4분의 1이 넘는 250만 제곱미터, 천여 필지의 농지에 대해 올해도 임대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